옛날 아주 먼 옛날 휴지 크리넥스 가문에서는 정말 많은 양파가 자라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는 완전히 삐뚤어져 버려가지고 백수가 되어버린 양파들로 가득 찼다고 해요. 그래서 휴지 당주는 고민 끝에 크리넥스 가문을 이을 차기 당주 양파를 직접 키우기로 했답니다. 휴지 크리넥스 가문을 이을 세계 최고의 양파 양성 프로젝트 나쁜 말 양파 3학 시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거랑 그리고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진짜 많은 종류의 양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진짜 찐 귀족 양파가 있더라고요. 우리 크리넥스 가문에 어울릴만한 아주 훌륭하고 개성 넘치는 그런 양파를 키워내겠어요. 자, 먼저 이거 도감 넘버 1번 굉장히 하찮은 양파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름을 좀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찮으니까 왠지 조금 조그마할 것 같단 말이죠. 너의 이름은 쪼꼬미 양파로 간다. 바로 나쁜 말 일발탄조. 오케이. 이 하찮은 녀석, 넌 완전 쬐끔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싫어요. 제가 어린 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잠깐만, 원래 이런 말이 나왔었나요? 나도 모르게 이 양파 말에도 중독됐다양. 이러니까 조금 더 다채로운 느낌이 나네.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라, 어딨냐? 너무 작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네. 이해하지 못했어 양. 말을 너무 못했나봐. 너처럼 작고 하찮은 양파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 녀석아. 하찮아, 나를 유튜브에 올리면 떡상할 수 있다 양. 유튜브 각을 잡아라 양. 야, 그거 뭔데 유튜브 각까지 생각을 해. 하찮은 양파 주제, 넌 그냥 자라기나 해 이 쓸모없는 녀석아. 알겠다 양, 최선을 다해 노력. 하찮이 양파, 말을 끼를 못 알아들어. 쪼꼬미 양파는 어쩔 TV. 아, 또 어쩔 양파야. 자, 하찮이로 갑니다. 제대로 하찮고 작고 정말 쪼끄매 작아. 뭐지? 아, 이게 나 분명히 나쁜 말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특정 단어를 말을 해야 되나 봐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하찮아, 하찮 양파, 하찮다고 정말 쓸모없는 녀석. 하찮다고 그냥 너는 조그만 양파를 자르란 말이야. 오케이. 하찮다 하찮은 양파 하찮아요. 짜잔. How are you? I'm fine. My name is 하찮이. 왜 유학파가 돼버리니? 내가 지금 한국말을 못하고 있나봐. 자, 여러분들은 휴지가 계속해서 꿀잼 양파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좋아요 눌러. 자, 다음 양파는 도감 넘버 2인데 맑은 눈의 양파라고 하네요. 요새 또 뭐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해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이름을 한번 지어봅시다. 아이 눈 깨끗해. 근데 맑은 눈의 광인이면 좀 약간 미쳤다 약간 요런 느낌 아니야? 너 눈이 참 예쁘구나. 눈이 참 맑아. 야, 너 눈이 참 맑구나. 너무 똘망똘망해. 이뻐. 아, 일단은 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드리프트 안 되게 잘 잡아야 합니다. 예? 너 눈 사이즈가 보아하니 앞으로 한 10배는 더 커져가지고 맑음 그 자체를 나타낼 것 같구나. 아이 깨끗해. 왜 말이 없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말을 조금 해줬으니까 똑같은 단어를 좀 반복시켜가지고 엇나가지 않게 해줘야 돼요. 맑은 눈, 눈이 참 맑아. 맑아 양파도 눈이 있다냥. 눈이 참 깨끗하다. 참 맑고 이쁘다. 나이스! 아이 깨끗해! 맑은 눈에 양파가 되었습니다! 어우, 저 초롱초롱한 눈빛 좀 보세요 여러분. 저 눈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헤어미로도 칠 것 같은 그런 맑은 눈 아닌가요? 맑은 눈에 광기를 가진 양파,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 오! 우리 가문을 아주 당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강철 멘탈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에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느니 철의 멘탈의 소유자. 야, 요 정도면은 차기 크리넥스 가문의 후계자로 넣어도 될 법한 그런 스펙이군요. 아주 좋았다. 자, 그리고 무슨 아이돌 양파도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 크리넥스 가문에도 드디어 아이돌도 등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름을 한번 또 지어봅시다. 앞으로 개성이 아주 누적이 돼가지고 이쁘게 또 세상을 알리라고. 그리고 뉴진스를 넘어선 새로운 센세이션 그룹 소개합니다. 엄마 갓 누진세.
누진세가 뭐냐고요? 뜻을 모르시겠으면은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뉴진스를 넘어설 차세대 아이돌 누진세! 전문 용어로 이야기해주세요. 양은 전문 지식을. 넌 정말 예쁜 아이돌, 멋진 아이돌이 될 거야. 최고의 아이돌. 이건 알아들었겠지?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아이돌이 될 만큼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노력해볼게요. 아니야.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아이돌이 무조건 될 수 있어. 최고의 아이돌. 감사해 양. 좀 더 연습해서 더 멋진 모델을 보여줄게 양. 아 저기요 저 길 좀 물어볼게요. 여기 크리넥스 가문 가는 길이 어디죠? 뉴진스 하이포이요. 어떻게 연습은 잘 돼가니? 이제 최고의 아이돌 뉴진스 데뷔 임박이야. 최고의 아이돌 화이팅! 가자! 나이스! 블랙핑크가 아니라 퍼플핑크 아니야? 양파 먹고 키스했는데 푸사가 맛이 나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요? 야 이건 좀 많이 좀 뇌절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무슨 또 마라탕 양파가 있대? 요새 또 마라탕 하면 뭡니까? MZ세대의 소울푸드 그 자체 아니에요? 네. 마라 하지 마라. 마라 하면 일단 매운 거니까. 아우 매워. 불난다. 아 매워. 앰뷸런스 119! 양도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같이 고민되네 양. 아 마라 싫어 마라 말라. 마라 아 밝은 마라 아 입에 좋고 맛도 좋은 밝은 마라. 또 밝은 마라가 좋아요 양. 어떻게 알아들었느? 불닭보다 맛있는 마라탕. 와 마라 하지 말라는 마라 양파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저 뭐 보세요 지금. 불꽃이 튀어나올 정도로 매운 마라 양파. 마라탕 안 그래도 매운데 거기에 5단계? 못 참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못 참습니다. 못 참고 죽어요 저는. 자기 당주 후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방금 녀석 너무 강렬했어요. 너무 매워. 이 매움을 중화시켜줄 녀석이 필요합니다. 매운 거는 또 달달한 걸로 중화시켜줘야 되거든요. 달달함하면 또 대명사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쪼꼬. 아 이거 밥 또 먹자마자 바로 그냥 그 기분이 아주 또 좋아진다는 휴지의 최애 음식 중 하나. 그래서 이름 바로 정했습니다. 제기 자가 쪼꼬. 이거 알면 최소 30대 이상 아재. 예. 달콤해. 초코. 미안하지만 그 말은. 못 알아들었다고? 초코는 너무나 달달해. 맛있는 초코. 허쉬스 키스스. 허쉬가 참 맛있지. 아니야. 유튜브 가 아니야. 초코라고. 치키 차카 초코. 초코. 초콜릿. 초콜릿. 그렇지. 초콜릿 좋아하지? 거기에 스타벅스 자바칩 프라포치노 초코칩 많이 넣어주세요.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어? 하지만 저도 초콜릿과 프라푸치노를 좋아하니까 한 개씩 이면 좋겠네요. 우리 양파의 AI 똑똑하구나. 이걸 다 알아듣다니. 칭찬의 박수를 바짝. 똑똑하다고 생각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촉촉한 초코칩 칙촉. 내가 만든 쿠키 초코칩 좀 주세요. 설마 내가 만든 쿠키 한번 했다고 바로 아이돌이 돼버린 거야? 오마이갓. 초콜릿 초코 초콜릿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양파 초코링. 초코링 맛있겠다 양. 드세요 양. 맛있는 초콜릿 달달해. 자 이 정도 빌드업이면 이제 초콜릿 나올 때 됐다. 진짜 무조건 나온다. 결정 다 뭐가 있을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핫초코. 컴온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초코돌은 아니잖아.